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옛 부산의대부지에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영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지난해 6월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됐고, 사업자는 공동주택과 비즈니스 업무시설 건설 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체는 민간 기업의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면 옛 부산의대부지는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